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지반장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였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우, 지반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직업괴담이 네네.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직업괴담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첫 번째 편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직업을 네네. 가지고 계셔서 이런 괴담을 또 겪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저는 1급 응급구조사고 작년에 첫 취업을 했고 코로나 전담 구급대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그렇게 구급대원의 일을 했었고 준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를 일하다가 잠깐 또 휴직을 하고 다시 또 구급대원으로 있다가 현재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중환자 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 이 내용만 들어봐도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곳에 항상 계셨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면 분명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보면 네네.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네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일이십니다. 지반장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직업괴담으로서 작년에 제가 코로나 전담 구급대원으로 일했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1급 법정 감염병이어서 저희 네. 소방에서 출동을 나갈 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일단 보호 장비도 너무 비싸고 호흡곤란 환자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환자를 길게는 10시간씩 데리고 병원 수배를 계속 했었거든요. 격리실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안부를 묻던 가족들도 못 보고 주변 이웃들 간의 사이도 멀어지고 국민들의 생계가 또한 녹록치 않았으니까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고 사회적 저소득층, 특히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취중생들 이런 분들이 사회랑 단절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있던 지역 또한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사셔갖고 변사 사건이 많았어요. 여기서 변사 사건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병원 외에서 돌아가신 모든 환자, 모든 사람들을 변사 사건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출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사망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분들이 조사를 하고 그냥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 건이 얼마나 많았냐면 근무를 할 때면 최소 두 번 이상을 나갔어요. 그만큼 많았는데 이런 의료직군이 항상 징크스가 있어요. 병원에서 환자 탄다고 환타도 안 사놓고 환자가 별로 없네, 한가하네 이런 말 하면 환자가 우수수수 몰려오잖아요. 소방서도 비슷한 징크스가 있어요. 근무의 첫 출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 저희가 나가는 출동의 난이도가 정해져요. 그것도 있고 와, 오늘 출동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 그날 진짜 바빠져요. 그때 당시 저는 대체일적으로 근무를 했었고 3월에 어느 날 제가 야간 근무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저녁식 식사를 하고 그때부터 근무가 시작됐는데 저녁 식사를 먹고 그 다음에 교대 점검을 해요. 주간팀하고 야간팀하고 서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구급차 정비를 쫙 하는데 하다가 팀원들이랑 하다가 제가 말을 꺼냈어요. 아, 오늘은 왠지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장님들이 야, 너 그 말 하지 마. 그 말 하면 뭔가 큰일이 터진다고. 너 좀 말 조심해라. 아, 네, 죄송합니다, 주인님. 이러면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딱 첫 출동벨이 울려요. 근데 소방에서 출동벨이 울릴 때 어떤 환자이냐에 따라서 출동벨이 달라요. 일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출동벨이 따르르 울리고 그러는데 심정지 출동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구급대원들은 그 클래식 소리를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딱 첫 출동 클래식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정지 출동이겠죠? 그래서 아, 심정지 출동이구나.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1급 법정 감염병이다 보니까 심정지 환자 출동이 날 때는 그냥 모두 전대원 레벨 D 방호복을 입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디어에서 많이 보던 하얀색 전신 슈트 있잖아요. 방역복. 그거를 2분 안에 다 입고 출동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입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2분 만에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나가야 되니까 대충 입고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다시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근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방역복 입는 게 이게 조금은 서툴렀어요. 그래서 원래는 FM들을 하면 방역복 밖으로 머리카락이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익숙하지가 않아서 머리카락이 좀 많이 삐져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현장으로 갔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현장에서 이상한 기운을 자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정지 같은 출동 나갔을 때 이분이 포상을 당했다 아니면 그 외에 약간 좀 안 좋게 돌아가셔서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올라가는 순간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날은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를 감을 좀 잘 못 잡았을 때 그날 이제 출동을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뭔가 가슴이 엄청 불안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복을 입고 장비를 들고 딱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한 발짝 내딛었는데 갑자기 몸에서 뭔가 훅 하고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안 좋게 돌아가셨나? 출동 지령서에는 그냥 뭐 심정지 출동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뭔가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런 사망사건 같은 거 많이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딱 두 번째 출동이었는데 이게 솔직히 무섭잖아요. 솔직히 죽은 사람 보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숙명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두 번째 출동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너무 긴장해서 이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워가지고 땅바닥만 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심정지 환자니까 심폐소생술 적용하려면 환자를 봐야 되니까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서 고개를 딱 드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주방등 하나만 켜져 있고 거실 천장에 그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등은 은은하게 빛나는데 거기서 되게 소름 돋는 게 뭐였냐면 얼굴이 안 보이는 거, 얼굴 부분이 완전 새카만 거예요. 처음에 저는 방이 어두워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얼굴 주위로 뭔가 까만색 안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 예? 까만색 안개에서 뭐지? 내가 지금 앞에 습기가 껴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살짝 닦고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지? 이 현장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자리에 1분간 서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지 않고 서 있다 보니까 뒤따라오진 제 사수가 집안장 뭐야? 얼른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거실과 베란다 사이 단열 큰 통창이 있잖아요. 네. 거기 망자의 모습이 비치고 망자 바로 맞은편에 쇼파가 있었는데 그 쇼파 위로 누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어복 입으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머리카락이 눈에 비쳐가지고 헷갈리나 보다 이러면서 놀라서 머리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창문을 보는데 검은색 상복 같은 입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면서 눈앞에 있는 망자 옆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분명 제가 서 있는 공간 맞은편 소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창문에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여자분이 가만히 있고 뭔가 위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애써 무시하고 선임하고 망자를 살피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분이 천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반도 나타나서 따로 심전도를 찍어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 사진만 찍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뒤에 계신 경찰분이 저희 보고 망자를 바닥으로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 구급대원들은 이런 변사사건 같은 경우는 현장을 훼손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이게 타살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인지 명확하게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분들한테 아 우리는 현장 훼손할 수 없다. 혹시 사진 찍으셨냐? 아직 안 찍었대요. 그냥. 아 우리는 이런 거 현장 감식 다 마치기 전까지는 이 현장에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전도 찍어야 되니까 빨리 찍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시 불러달라. 근데 경찰분이 아 그래도 내려주시라. 아 이거 우리 업무도 아닌데 왜 계속하냐. 그래서 막 아웅다웅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 껴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 자리에 벗어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은데 선임하고 경찰분은 계속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계속 몸이 굳었는데
눈만 살짝 이제 창문을 봤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조금 조금씩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골이 딱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삐지삐지 나는 거예요. 방호복이 진짜 덥거든요. 공기가 통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5분만 입고 쌈이 나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 이 귀신이 한 중간쯤 왔을 때 선임이 제가 무서워하는 게 보였나 봐요. 아직 얘가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현장에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망자를 앞에 두고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집안장 가서 보호자한테 이사 인적 상황이랑 과거 병력 청취하고 와라.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뒤도 안 보고 잽싸게 나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이 배우자분이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저를 보고 부고대원님한테도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자리 비켜주셨고 저는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을 들어야지 이때부터 대화체를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배우자한테 배우자분 현재 경황이 없고 황망하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남편부 인적 사항이나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분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분이 인적 사항은 긴 땡땡이고 땡땡년 땡땡월 땡땡입니다. 마지막 통화한 거는 일요일이었고요. 현재 저희는 부부 갈등 때문에 이제 별거 중이고 저는 아이들과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날 마지막 저녁으로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그럼 언제 발견하신 건가요? 저희 부부는 학원을 이 근처에서 우건형을 하고 있는데 저랑 남편이 같이 애들을 가르쳐요. 오늘은 남편이 나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수업은 해야 되니까 수업을 하다가 수업시간 지났는데도 안 나와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걱정돼서 학원 수업 다 취소하고 문을 닫고 남편 집으로 왔는데 이 상황이었고 바로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 뭐 앓고 계신 지병 있나요? 혹은 이거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지만 혹시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뭐 딱히 지병은 없었습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부부 상담을 한 적이 있지만 정신과 약은 먹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조짐이 보였어요? 아니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원래도 말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행동은 뭐 따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소와 다른 모습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아니면 뭐 극도로 예민해져 있거나 불안 증상을 보였다든지 그런 건 없으셨어요? 예. 잠깐만 뭔가 생각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 맞다 얼마 전에 남편이 상갓집을 친구분 아버님인가 어머님인가 돌아가서 상갓집을 다녀온 뒤로 평소 말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더 말수가 없어졌고 잠을 통 자지 못한다고 저한테 저번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학원에서 봤을 때 많이 피곤해 보이고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요즘 가위에 자주 눌린다고 했었어요. 가위요? 여쭤보니까 웬 여자가 자꾸 자기를 내려다보고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이라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남편이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별거 중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마이너스 요소가 될까봐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와이프부도 뭔가 그게 좀 걸렸나 봐요. 근데 저한테 그 구급대원님 솔직히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얘기만 듣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주세요. 그래서 아 네네네 어떤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사실 상가집 갔다 온 후에 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검은색 옷 입은 여자가 되게 막 초췌해진 얼굴로 자기가 너무 춥다고 막 자기 좀 안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어디론가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고. 처음에는 상가집 갔다 오고 학원이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되게 예민해져서 이런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삼일 이게 계속 연속 꾸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예민해지고 학원에서도 학생들한테 엄청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서 자기 요즘 좀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게 마지막 만났던 일요일에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때 그 히스테리했던 모습이 싹 사라지고 멀쩡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 남편이지만 10여 년 이상 같이 살았지만 그날은 더 속을 알 수 없겠더라고요. 묘하게 남편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때 밥을 며칠 굶다만 사람처럼 엄청 개걸스럽게 먹고 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손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기 안에 있는 귀신인가?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아 설마 그 검은 옷 입은 여자분? 이러면서 부모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아니. 보호자분이 놀라신 것 같아서 막 그냥 저 혼잣말 한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돌아갔는데 그 보호자분이 그때부터 저를 계속 주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괜히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직감적으로 아 내가 본 게 가해 눌리던 귀신이었고 이 귀신에 의해서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하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뒤에서 사수가 저한테 집안장 이제 망자 내렸으니까 와서 신전도 리듬 찍어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들어가기 진짜 싫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 사망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현장 사진만 찍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날따라 제 사수가 유독 자꾸 신정지 그 리듬을 찍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사수가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메모장에 상황 정리를 하는 척 땅만 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전도 찍을 준비를 하는데 무심코 창문을 봤어요. 그 귀신이 있나 하고. 그리고 저는 또 화들짝 놀라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과 망자 위에 그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순간 진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놀라면 고양이 놀라듯이 뛰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놀라게 돼요. 그래서 옆에 사수가 지방도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서워? 아니냐면 반장님 저희 빨리 찍고 가죠. 그래 빨리 찍어. 근데 하는데 빨리 찍어야 된다고 하면서 손이 너무 달달달 떨리니까 심전도 전구를 못 붙이겠는 거예요. 식은땀이 계속 흐르는데 사수는 옆에서 왜 빨리 안 찍냐 이러면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면서 저는 이제 곁눈질로 창문을 살피고 이제 사수가 묻는 질문에 뭐 대답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수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뭐 알아낸 거 있냐 그 당시 지구나 평소에 다른 점 있었대 물어보고 저는 아 그게 그 보호자분 말로는 뭐 일요일날 마지막 만났을 때 조금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하는 순간 그 창문 속 귀신이 제 쪽 고개를 휙 돌리더라고요. 견질로 보고 있는 그 현장도 너무 어두워서 귀신의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한지 귀를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이쪽에서 내가 이 귀신이 어제 이 남편한테 붙어 있었다는 그런 걸 말하는 순간 이 귀신이 나한테 붙겠구나. 이 귀신이 나한테 뭔가 해코지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상했대요. 저 자세히 잘 모르겠어 하고 얼버무리고 그냥 빨리 찍었어요. 진짜 네. 무슨 정신을 찍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빨리 찍고 제가 막 계속 떨고 있으니까 사수가 제가 엄청 무서웠는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집안장 찍었으면 빨리 나가. 아래에서 심전도 정성하고 있어요. 저는 아 네 그럼 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방호복을 벗고 정리를 하는데 그때 운전주인님이 저희 사수가 아 운전주인님 이거 그냥 사망 처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내려가 계세요. 이쪽은 현장은 저랑 집안장이 알아서 정리할게요. 이러면서 아 그래 알겠어 수고해 하고 운전지는 먼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땀을 계속 흘리니까 운전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번지 아직 3월이야. 아직 좀 쌀쌀해. CPR도 안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너 혹시 너 무서워서 그래? 너 쫄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이런 사건 현장을 많이 안 나가 봐서 특히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있는 건 내가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이렇게 멋쩍은 듯이 웃었어요. 근데 운전 주인님이 아 이제 익숙해져야지 앞으로 많이 볼 텐데 빨리 적응해.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장비를 정리하면서 운전 주인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주인님도 이런 변사 사건 나갔을 때 귀신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뭐 귀신은 뭐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내 동료들은 뭐 좀 많이 보더라. 오. 근데 뭐 그것도 긴장해서 그렇지 다들 시간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다 하고 내려오더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수가 내려와요. 사수가 저랑 이제 운전주인님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운전주인님 집안장 현장에서 엄청 떨었다고 얘가 완전 특훈 가야겠다고 저한테 카폰에 있는 구급차마다 핸드폰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로 지령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런 변사 사건 같은 사진이 다 찍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정독해서 너 면역 좀 키워라. 근데 아니 너 아직도 떠냐고 너 그렇게 무섭냐고 아니 뭐 귀신이라도 봤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에 뜨끔해가지고 다들 떠니까 사수 눈치를 좀 챘나 봐요. 그래서 사수가 진짜 귀신 봤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보호자 말 들어보니까 제가 진짜 귀신을 본 거 같다고 그래서 야 너도 진짜 그런 분류구나 너 그런 끼 있으면 이 현장에서 오래 일 못해 알지? 그래서 아 네 좀 이해 갈 것 같아요 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 그러니까 집안장 이런 변사 사건 나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래서 아, 저희 현장 회송 안 하고 그냥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무엇을 보았던 사실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맡기고 다 있는 거야. 나도 몇 번은 받긴 받지만 처음엔 나도 이게 긴가민가 했어. 긴가민가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 직업 업으로 하려면 이런 것도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무엇을 보았던 현장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봤던 이런 귀신이나 뭐 그런 느낌 받았던 거 그거 그냥 그 현장에 두고 와. 그게 이 직업에서 오래 살아남을 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주인님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사건은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현장 활동하면서 그런 귀신이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사수가 조언을 해준 대로 현장에 두고 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좀 힘들어요. 와.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고 내가 바로 느끼는데 그게 기소를 하고 나서도 현장에서 센터로 복귀하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생각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야, 아니 진짜로 어떻게 생겼어요? 그 생김새도 보셨나요? 그 여자. 생김새는 그 현장이 천장 쪽이 되게 어두웠고 망자의 얼굴에 뭔가 검은색 안개 같은 게 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귀신의 얼굴에도 비슷한 안개가 껴있었어요. 아. 그분도 천장 쪽에 거의 붙어 계셨는데 검은색 원피스 같은 걸 발목까지 오는 긴 원피스를 입고 머리카락이 되게 엄청 젖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흔히 말해 떡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물미역 머리에다가 엄청 창백한데 얼굴은 안 보였어요. 얼굴은 뭔가 블러 처리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듣는데도 오한이 와요. 막 진짜 추워요. 진짜로. 이게 진짜 저는 처음에 제 머리카락을 보고 제가 놀란 줄 알았는데 계속 현장이 있는데 계속 보이니까 내가 이제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이제 보호자한테도 그 가위 눌린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이게 딱 진짜 확신이 쓰더라고요. 그분이 놀랬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신 거냐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내가 본 게 맞구나. 그 딱 확신이 드는 순간 다시 그 현장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지반장님은 이번 일을 겪고 이 네네. 생각도 들으셨겠어요? 사람의 죽음에 귀신이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네. 확실히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를 어쨌든 사망선고 내려 의사가 내려야 되니까 어쨌든 네. 병원으로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환자들을 병원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이 사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냥 의무기록지만 보고 알았을 뿐인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아, 진짜 이게 물론 내 의지대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무언가의 개입에 의해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사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98%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2%가 네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2%를 만약에 그쵸. 귀신이 채워준다고 하면 100%로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극단적인 선택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서워서 그러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생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갑자기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 상태다.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신고를 한 거다라고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뭔가에 홀리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사건이었어요. 그 후에도 현장 활동을 하면서 다른 뭐 예지몽 관련된 일도 많았었고 이거는 현실 괴담이랑 직업 괴담이랑 좀 섞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비번 때 휴일 때 의료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의료 지원을 뭐 행사나 뭐 스포츠 경기 이런 데도 많이 나가는데 제가 축구 경기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의료진 대기석에서 앉아 있었는데 거의 구급차 기사님이랑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 축구 경기가 한 8시간 정도 하는 경기였는데 솔직히 8시간만 앉아 있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 선생님 혹시 정신질환 환자 이송하신 적 있냐고 요즘 소방에서도 이런 분들 이송하냐 그래서 뭐 가끔씩 이송한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남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환자들이 경찰 동행 하에 강제 입원 이런 것만 우리는 한다 뭐 예전처럼 우리가 뭐 강압적으로 하진 않아요 요즘 네.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얘기가 시끄러워서 그쵸 뭐 혹시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뭐 그런 정신과적 질환 있는 사람 이송할 때 이런 썰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아직 경력이 좀 짧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겠네. 왜냐하면 이거는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이요? 그래서 네. 그쵸. 뭐 선생님도 많이 봐왔겠지만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아, 그쵸. 저희한테 협조를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구급차 타는 순간 좀 많이 돌변하는 경우도 많죠. 그쵸. 근데 내가 이거 한 10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때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사람 이분들을 줄여서 NP라고 부르는데 그 NP 환자들 이송을 할 때 옛날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 같은 데 보니까 뚜드겨 패서 강제적으로 연행을 했잖아. 그게 한 6년 전까지도 그랬어. 근데 내가 이제 겪은 10년 전 일은 이거는 정말 교본으로 삼아도 될 정도야. 내가 10년 전에 NP 환자를 이송을 나갔어야 될 때가 있었어. 근데 이 NP 환자는 만성 알코올 중독이었고 약간 양극성 장애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좀 많이 봤지. 왜냐면 이 사람의 주 증상은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 솔직히 정신병원 한 달 들어가면 싹 알코올이 빠져나가니까 또 정상인처럼 들어와. 그럼 병원에 이 사람 붙들 명목이 없으니까 다시 내보내. 그 내보내 또 어떻게 다시 술을 마시겠지? 또 병원에 와. 이게 무한 반복이어서 이런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은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을 엄청 환영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돈벌이가 되니까. 어 그렇구나. 어 그쵸. 근데 내가 이 아저씨를 진짜 오래 봤는데 이 아저씨가 언제부터 좀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점점 엄청 더 난폭해지고 누군가를 소근소근 대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좀 주의를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때 항상 그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할 때마다 잘 달랬는데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긴 뭐 최대한 달랬어야지. 그리고 그분이 경계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은 뉴스에서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49급대를 칼로 탄 얘기가 한번 뉴스에 나왔어서 내가 방검복을 구입을 하고 그 환자를 이송할 때 내가 그걸 입고 갔어. 그날은 뭔가 그렇게 입고 싶더라고. 그래서 입고 들어갔는데 그 환자 집 옆에 경찰들이 와 있는 거야. 나도 경찰이 온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 방검복을 안에 입고 잠바를 입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집안이 난장판인 거야. 이게 그 보호자가 다시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니까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사설구급차 요청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들어가기 싫다고 엄청 난동을 부렸대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깨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 환자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대요. 침대 걸터 앉아서 있는데 이 사람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에 살기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건드려 봐라. 그럼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약간 이런 살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하면서 들어갔대요. 긴장하면서 들어갔는데 뭐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아, 네, 잘 지냈어요. 이렇게 엄청 딱딱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제 가셔야죠. 그래서 네, 제가 알아서 갈게요. 먼저 가세요. 아, 잠깐만요. 그 전에 저 화장실 좀 들어가서 볼일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그분이 뭐 알겠어요. 뭐 들어가요. 하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잠깐만요. 문 닫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찰분이 아, 왜 그러세요. 그래도 환자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사님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문 닫고 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 변기 뒤편에 공간이 있잖아요. 아니면 수건 넣는 그 수납장 이런 데 칼을 숨겨놓고 안 가려고 이렇게 문 닫고 문 여는 순간에 칼로 찔러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었고 그 사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문은 열어놓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 경찰분 에이 무슨 별일 있겠어요. 이렇게 순순히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느낌이 쎄서 그래. 내가 저 환자 하루 이틀 본 줄 알아요? 내가 저 환자 거의 1년 동안 보고 있는 환자인데 오늘은 뭔가 좀 다르다. 근데 그 경찰분이 환자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문을 닫으래요. 그래서 기사님이 경찰분한테 그래요. 알겠어요. 닫을게요. 근데 만약에 나 칼에 찔리거나 저 사람이 난폭한 행동을 하면 그때는 경찰분 당신 내가 신고할 거라고 당신 고소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 책임 꼭 지셔야 된다고 경찰분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문을 닫고 그분이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자기 배쪽을 찌릿한 통증이 오더래. 기사님 배쪽으로. 그래서 딱 봤더니 그 환자가 사시미 칼 있잖아요. 그걸로 기사님 배를 찌른 거예요. 오. 근데 그 기사님은 다행히도 방검복을 입고 있어 다치진 않았는데 그걸 보고 경찰이 바로 제압은 들어갔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사님은 그 경찰분한테 당신 내가 뭐라 그랬냐고 내가 이 환자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상하다고 해서 문 열어놓으라고 그랬지. 봐봐 이 사건 일어났잖아.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엄청 화를 내셨대요. 그래서 그 경찰분이 아 진짜 죄송하다고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분은 진짜 수갑이랑 꽁꽁 싸매져서 결국 정신병원에 좀 오랫동안 입원을 해 계셨대요. 와.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고 한 반년 뒤에 다시 알코올 중독이 되셔가지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보호자가 이 기사님을 또 부른 거예요. 근데 기사님은 이런 일을 한번 겪었으니까 절대 혼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조사 선생님이랑 남자 구조사 선생님 좀 등치 크신 분이랑 같이 갔었대요. 어쨌든 기선 제압을 해야 되니까 좀 등치도 있고 얼굴 좀 험악하게 생긴 선생님을 데려가셨나 봐요. 그러나서 그 선생님한테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네. 이분 저번에 나 방검복 안 입었으면 이 사람한테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라. 근데 그 부조 선생님은 아 뭐 별일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잘 치료받았으니까 다시 나온 거겠죠. 야, 아니다. 너 아직 이런 분들의 무서움 모르는 거다. 너 내가 경고하는데 너 이송할 때까지 절대 눈 띄지 말고 구급차에서 내릴 때까지 너 절대 자면 안 되고 졸아서도 안 된다. 아, 뭐 별일 있겠어요. 뭐 일단 알겠어요 하고 그분을 태웠는데 그날도 뭔가 되게 조용하게 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다행히도 뭐 그때처럼 칼로 찌른 일은 없었는데
그분이 겨울이었으니까 좀 두꺼운 옷을 입고 계셨나 봐요. 자기가 손이 시렵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거예요. 그 환자분이. 네. 그러고 나서 구급차 안에 있는 들것에 누웠는데 구급차 들것에 타면 낙상 위험 때문에 안전벤트를 다 채워요. 다 채우는데 그날따라 환자가 아, 이거 너무 답답하다고 옷도 두꺼운데 이 안전벤트가 좀 쫄라가지고 자기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고 숨 못 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구조선이 뒤에 탔는데 그걸 풀어주려고 했었나 봐요. 벨트를. 근데 이제 기사님은 야 너 절대 풀지 마. 절대 풀지 말라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병원이 용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용인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옛날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침대 옆에 크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진짜 푹신해요. 그래서 겨울이고 히터 바람이 나오면 엄청 잠이 잘 오거든요. 그리고 장거리 이송이다 보니까 사람이 편한 자세에다가 뭐 따뜻해지고 하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졸고 있었대요. 졸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환자가 그 구조선생님을 계속 빤히 쳐다봤대요. 근데 시선이 느껴지니까 당연히 눈이 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환자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아 저 진짜 이거 벨트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돼요. 기사님이 풀어주지 말라고 하셨고 뭐 위험 때문에 뭐 안정성 때문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빙빙 둘러갖고 안 된다고 거절을 계속했대요. 근데 그 환자가 유독 그날따라 조용히 있더래요. 아 네 뭐 알겠습니다 하고 용인에 거의 다 왔을 쯤에 그 구조선생님이 졸음을 이겨내지 못 한 나머지 잠이 든 거예요. 진짜 깊은 잠에 든 거예요. 깊은 잠에 들었다가 기사님이 병원 도착했다고 말을 하려는 순간 기사님 뒤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확 하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막 콩쾅콩쾅 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기사님이 급하게 내려가지고 뒤에 문을 딱 열었는데 아내가 나 피범벅인 거죠. 그래서 야 뭐야 야 너 괜찮아 하고 봤는데 그 구조선생님 얼굴이 오른쪽 얼굴에 관자놀이부터 턱 끝까지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구조선생님은 막 너무 아파서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 환자 침대에 그 환자가 이렇게 걸터앉아 있으면 손이 피범벅인 거예요. 그래서 딱 기사님 보고 하는 말이 아 아깝다 못 그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병원에 있던 모든 보안 요원이랑 보호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분을 거의 뭐 패듯이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구조사 선생님은 중증 외상이어가지고 외과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갔는데 기사님이 물어보셨대요. 너 그때 그 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엄청 어두워지면서 기사님 진짜 죄송해요. 그때 제가 기사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 일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데 빨리 얘기해봐. 아 그게 제가 한 1km, 2km 그때쯤에 제가 좀 잠이 들었는데 옆에 딸깍 소리가 나서 잠이 깼다. 근데 이제 그 환자가 벨트를 풀어가지고 어 이거 환자 풀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풀었다고 저 좀 앉아야겠으니까 나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많이 불편했다고 빨리 좀 앉혀달라고 그래서 이제 침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환자가 그러더래요. 어? 선생님 여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하고 얼굴 싹 쓰다듬는데 갑자기 엄청 아프면서 뜨끈뜨끈한 게 뭔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와 알고 봤더니 그 주머니 속에 도르코 그 단면 칼날 있죠. 그거를 손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구조선생님 그 비몽사몽했을 때 얼굴 이렇게 싹 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목까지 긋을 예정이었는데 차가 덜컹덜컹 거리니까 그걸 못했던 거예요. 와 이거 말로 만들었던 거를 실제로 듣네 이거.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구조선생님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에 자기도 인지를 못했다가 점점 통증이 몰려오고 병원에 딱 도착을 했으니 그때부터 통증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비명을 질러서 그때 기사님이 그걸 보시고 문을 열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 선생님 앞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지? 그래서 네 기사님 앞으로 저도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끝냈는데 네. 제가 지금 연차 간 2년차 이제 곧 3년차가 돼가는데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위험한 환자를 보진 않았는데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이런 환자도 몇 번 봤는데 진짜 그 환자들이 딱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변하는 거. 네. 그렇죠. 그분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인들하고 구분할 순 없어요. 근데 예. 이제 뒤에서 그런 들리는 순간 야, 제 주변에 이렇게 하면서 웅웅웅 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팩 돈다고들 하죠.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대학병원에서도 센터장님이 저한테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 환자 이송할 때마다 항상 주의를 주시거든요. 아, 고선생님, 뭐 선생님 실력은 믿지만 그래도 주의하세요. 뭐 인턴쌤이라도 태워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아, 선생님 제가 뭐 인턴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 기사님 한 번 더 태우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이런 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 주변에 이런 정신이 좀 아프신 분들 이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약간 경각심이 들어왔고 요즘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환자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 자극하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경계를 해서 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또 갖고 왔습니다. 이야,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이것도 많이 좀 빼신 거겠죠? 순화하시고. 그쵸. 많이 뺐죠. 왜냐면 이게 현장 얘기다 보니까 되게 잔인한 묘사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 영상 올라오고 나서 선배들이나 동기들한테 되게 많이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거 너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봐도 뭐 너인 거 알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귀족은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그 소방에 계신 선배님들도 아, 나 이 라디오 되게 좋아한다고 자기는 야간 근무 때마다 라디오 틀어놓고 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냐 내가 어디까지 풀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가 넘기지 말고 뭐 최대한 순화해서 말해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걸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순화를 해서 했지만 네. 그래도 좀 약간 잔혹한 표현이 특히 앞에 1편에서나 2편 마지막 부분에 좀 잔인한 묘사가 있었는데 뭐 불쾌하셨다면 불쾌시 귀족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요 좀 피터링해서 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불편해요. 네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쵸. 진실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시간 이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반장님처럼 이렇게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이라든지 구급대원 분들이라든지 구조사분들 정말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죠. 이게 근데, 좀 많이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지만 네.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좀 그냥 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구나 하고 안쓰럽게 보시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걸 또 괜찮아 뭐 요즘 아플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쵸. 몇몇 네. 진짜로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반장님께서. 네네.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환자분들 만났을 땐 최대한 자극하지 말고 그쵸. 그 자리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게 더 뭔가 공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가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반장님 다음번에 또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적인 또 직업괴담을 들으면 너무 무섭고 레전드고 진짜 이렇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이 참 녹록치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도 다시 한번 만약에 이런 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만나면 진짜 응원 한마디 더 해주시고 정말 대단한 일 하고 계시다고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사람이 이렇게나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아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도 정말 무서웠고 두 번째도 레전드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뭐 전체가 전부 다 레전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